결국 아내 대신 규호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. 형님 들어가자. 이거 받아. 이게 뭐예요? 아니, 웬 돈이에요?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. 뜻밖에도 규호 씨에게 큰 돈을 건네며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건네는 홍식 씨.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며칠 후. 어디 여행이라도 떠난 걸까요? 규호 씨가 짐가방을 싸고 있습니다.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얼른 가고 싶다. 오빠, 우리 진짜 사흘 가는 거야? 아유, 그렇다니까. 아, 진짜? 아, 너무 좋아. 나 서울 가면 미용학 부터 다닐래. 그래, 미라 하고 싶은 거 다 하자. 아, 너무 좋아. 얼른 짐 쌀까? 그런데 그때 정아 씨가 다급히 규호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.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데요. 어, 누나. 너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서울 가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? 가서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고 자리도 잡을 거야. 그러다 괜히 나쁜 사람들 만나면 어떡해. 너같이 착한 애는 사기나 당한다니까. 아씨, 이 아줌마 또 시작이네. 다짜고짜 규호 씨의 짐가방을 뒤지기 시작하는 정아 씨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너 내 남편이 준 돈 어딨어? 누나! 이제 나한테 집착 좀 그만해. 누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듣기 싫지도 않아? 뭐? 집착? 가족 같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? 가족은 무슨... 이제 내 앞가림 내가 알아서 한다고. 누난 내 인생에서 좀 빠져! 그럼 이 돈 없어도 한번 잘 살아봐. 나쁜 놈. 규호 씨의 모진 말에 정아 씨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. 아, 나 진짜 이럴 거야? 누나, 너한테 진짜 실망이야. 아, 누나. 아, 누나. 아, 씨, 줬다 뺏는 것도 뭐야. 아, 짜증나. 오빠, 우리 이제 어떡해. 미치겠네 그냥. 규호 씨도 더 이상 정아 씨의 간섭을 참을 수가 없는 듯한데요. 이거 어째 불안불안하군요. 그리고 며칠 후 외출에 나선 정아 씨 옆에 웬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. 누구세요? 야, 조용히 안 해? 그러게, 원하살이 하지 말았어야지, 어? 이게 그냥... 놀랍게도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한 정아 씨. 끔찍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괴한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정아 씨를 땅 속에 생매장해버린 건데요. 정아 씨를 이토록 참혹하게 살해하려 한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?